2018년 3회 수량열 기사 다섯 번째 과목 법규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 자, 그냥 특정 수질 유해물질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설치 허가가 가능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래요. 요거는 세 가지 있죠. 어떤 거예요? 구리 그리고 1,1 디클로로에틸렌 그다음 디클로로메탄. 그래서 안 되는 거. 3번이 정답이죠. 82번. 자, 요거는 용어 문제죠. 용어는 여러분 반드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씩 꼭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환경 보전법.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이 지금 물환경 보전법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2018년에. 그래서 물환경 보전법의 폐수에 관한 용어 정의 볼게요. 자, 요거는 그전하고도 동일하죠. 폐수는 어떤 걸 폐수라고 하나요? 네, 기체는 아니고요. 액체랑 고체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는 그대로는 이용할 수 없는 물, 요게 폐수죠.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자, 83번 요 문제도 항상 나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질오염 방지 시설, 그러니까는 화학적 처리 시설, 물리적 처리 시설, 그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시설, 요걸로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83번에서는 여러분 해설에 있는 거 봐주시는데 혼합 시설, 그러니까 물리적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물리적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전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응집에 관련된 시설, 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물 빼고 그 다음에 분리하는 시설, 물리적 처리 시설에 들어가고요. 화학적 처리 시설에는 살균이라든가 아니면은 약품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소각, 살균, 흡착, 중화 이런 거 전부 다 화학적 처리 시설에 들어가고 우리 미생물을 이용하는 건 쉬워요.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 각각에 보시면은 혼합 시설 그러면 썩는 거잖아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썩는 거는 물리적 처리죠. 그래서 물리에 들어가고요. 흡착은 화학적 처리에 들어가요. 자, 응집 그러면은 뭔가 응집제 사용해서 화학적 처리 시설 같지만 응집 침전 붙여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전이기 때문에 응집 침전이므로 요거는 물리적 처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응집 시설은 이게 물리적 처리 시설이라는 거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유수 분리 이게 뭐예요? 물과 그다음에 유분을 분리하는 거니까. 물, 기름 서로 분리하는 것도 물리적 처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헷갈리는 거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물리적 처리 시설 보시면 다 이해되지만 응집 요게 물리적 처리에 들어간다는 거 응집 진전 붙여서 생각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번 화학적 처리 시설에 보시면은 침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침전물 계량 시설 요거는 계량하는 거는 약품을 사용하니까 요것도 화학적 처리 시설에 들어간다. 이온 교환도 화학적 처리다. 봐주시고요. 다음 3번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에 보시면은요 이게 살수여가 폭기 시설도 이제 미생물 이용할 때 쓰는 거니까 생물화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접촉조 안전조 요거 전부 다 미생물 이용하는 시설이다.까지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 문제 84번 볼게요. 자, 할당 오염 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오염 총량 초과 부과금 산정 방법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뭐냐 나와 있어요. 우리 오염 총량 초과 부과금에서는 초과 배출이익 곱하기 관로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세 가지 부과 개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초과율별 부과 개수, 지역별 부과 개수, 위반 횟수별 부과해서 요세 가지를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율별 그러면 몇 퍼센트 초과했냐에 따라서 부과계수 달라지고 지역별 그러면 이 지역이 뭐 청정지역인지 가지역이 나지역인지 따라서 달라지고 위반 횟수별 몇번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한마디로 가중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과금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간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5번 방류수 수질 검사 횟수 얼마냐? 이것도 여러분 아주 자주 나오죠. 자, 방류수 수질 검사 보통은 얼마나? 월 2회 이상 해줘요. 근데 처리시설 규모가 2000 큐빅미터 퍼 데이 이상이다. 그러면은 더 자주 해줘요. 주 1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태독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시설 규모가 1500이니까 지금 얼마나? 2000보단 작죠? 그러니까 생태독성 아니니까 그냥 보통 방류수 수질 검사는 월 2회가 정답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